안녕, 토유입니다. 오늘은 정말 내추럴한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산지 참여단 활동 중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베스트 리뷰어에 뽑혔다고 해가지고 상품을 보내준 데서 받았는데,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좋은 말을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베스트 리뷰어에 뽑혔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뭐, 뭘 보내줬다고 하니 같이 뜯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오! 포스트잇을 했는데, 밀크지 모양으로 된 포스트잇인가 봐요. 오, 희한하네. 신기하다. 흥미롭군요. 오, 재밌겠는데. 아, 되게 귀엽다, 이거.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제품 팔아도 되겠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네, 포스트잇이네. 아, 너무 귀여운데? 뭉탱이로 이만큼 들었어. 와,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마도 종이가 80g짜리를 사용했나 봐요. 근데 프리미엄으로 해서 80g이면 어떨지 이것도 테스팅을 해봐야겠네. 궁금하네. 자, 그리고 박스 테이프. 이것도 역시나 밀크. 한국 재지 거 디자인이 들어간 박스 테이프. 택배 보내거나 할때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밀크 프리미엄이네? 밀크 프리미엄이면 역시나 80g이겠죠? 손에 드니 황금 후광 귀띠 넘쳐 흐른다네. 황금 후광? 황금 후광이라서 순간 미색진가?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결국 포토지는 못 써본다는 얘기군요. 자, 이거는 캘린더. 2021년 캘린더 탁상용이 왔네요. 오. 자, 그리고 요거 사보. 사보. 그러면 이게 종이야? 와, 조그마한 걸로 주는구나. 이게 사보. 한국재지 내에서 나오는 약간 뭐라 그러지? 사내 알림, 사내 잡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사보를 내면 장점이 뭘까요? 나는 사보에 대한 존재 이유가 궁금하다. 뭘까? 전 모르겠네요. 제가 언박싱만 하고 끝낼라 그랬는데, 예, 아무래도 종이가 왔으면 써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스팅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밀크 프리미엄지. 솔직히, 예, 크게 기대가 없습니다. 포터지가 아닌 이상. 크게 기대는 없고. 다만, 왔으니까 의리로, 예, 테스팅을 해본다. 라는 느낌입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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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진짜로? 레알? 찐? 리얼리? 정말로? 이거 예상 맞긴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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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나지? 잠깐만. 꿈을 꾸나 내가? 뭐지? 이게 뭘까? 뭐지? 이게 뭘까? 이상하다. 진짜로? 아니 근데 말라봐야 알겠지만, 이거 모나미 잉크거든요? 되게 일반 A4에서 안 번질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80g인데.
정말 뭔 짓을 하긴 했구나, 종이에. 오. 오. 흥미로운데, 오! 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 오! 정말 52g인데 안 번지는 그 마법의 종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 오? 이거 만년필도 테스팅 해봐야겠는데. 크로스 EF, 박한 잉크. 근데 크로스가 안 끊기고 나오기도 하고. 좋은데. 괜찮은데. 궁합이 좋은데. 라미랑도 써볼까? 요거는 라미 B. 부드럽고 괜찮대. 뭐야 이거. 박한 잉크. 살짝 박한. 오. 콸콸 잉크. 설마 투이스비비 콸콸까지 버티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에이. 그럴리가. 그리고, 투이스비. 얘가 F. 적당 잉크? 밝으니까 살짝 묽지? 아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저 사실 영상 날릴까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네? 자, 이게 크로스 EF, 박한 잉크. 뭐, 그거는 뭐, A4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정도니까 그렇다 치고. 요거, 라미 B. 트위스비 B. 트위스비 F. 아니, 뭐지, 이거? 그리고 뒷펜도, 보시면. 그러니까 색깔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해요. 흡수되는 타입인 것 같긴 해서. 약간 그 종이 결 같은 게잘 보이니까 조금 그건 아쉬운데. 근데 보시면, 요렇게 테두 번쩍번쩍 뜨고. 오. 글씨에 실번짐 같은 것도 없어. 살짝 거스러미 같은 게 가끔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오. 오. 그리고 되게 많이 얹어놓은 것도 주변부 안 번지고 그대로 거기서 그냥 말라가고 있어요. 요렇게. 그냥 말라가고 있어, 알아서. 뭐 옆으로 번지거나 하지 않고. 독특하다. 이거 열 처리를 뭐 어떻게 한 건지, 코팅을 어떻게 한 건지, 파이버가 다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공정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같은 80g이어도 차이가 나고, 85g짜리 그냥 일반 A4보다도 오히려 얘가 낫네. 희한하다. 얘 나중에 프린팅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지금 되게 많이 놀랐어요. 약간 의도치 않게 종이를 건진 느낌? 생각보다. 야, 저번에 제가 포토지 아니면 쓸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프리미엄도 괜찮네. 아, 그래서 나한테 프리미엄을 보내준 걸까? 우리 프리미엄도 정말 괜찮아 이러면서 보내준 걸까? 예상 외의 소득이네요. 생각보다 괜찮네. 밀포지 아니어도 연습용지로 쓸수 있겠는데? 이거? 프리미엄지? 가격이 어떤지를 비교해봐야겠지만? 밀크지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정말 프리미엄이었다. 예,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 테스팅 해보길 잘했다. 저 테스팅 안 하고 그냥 처박아뒀으면, 혹은 그냥 뿌렸으면 아쉬울 뻔했네요. 연습용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환호하기 버튼을 통해 제작비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진짜 의외다.